200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8번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은 기본으로 어법으로 다시 내는 게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보다는 나머지 내용을 좀 잘 보고, 무슨 내용이었지 이게? 코알라. 그래서 일치불일치 확실하게 잘 적어놔야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일치불일치.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휘추론.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이런 쪽에 집중해서 좀 보면 훨씬 더 유용한 유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출발. 첫 줄. There's one thing koalas are good at. 만약에 코알라가 잘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잠자기일 것이다. 첫 줄 얘기했죠.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을 했어요. 뭐라고? 대절을 의심한 거죠. Koalas are so lethargic. Lethargic because compound in the eucalyptus leaves a kept cute little animal in the drug out state 라고 적혀있죠. 그 작은 귀여운 동물들, 요게 바로 코알라들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 코알라 S 붙었지. 문장 보면, 여기 보면, 그죠? Koalas, 그러니까 animals로 그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라고 하면 코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상태? Drug out state. 몽롱하고 약의 약기운을 약간 갖고 있는 취한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이게 뭐죠? 유칼립투스가? 예, 그렇죠. 이게 어떤 거지? 그 코알라가 있는 나무 이 이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칼립투스가 또 뭐로 유명해요? 유칼립투스가 그지? 요거는 그러니까 그 살균 성분이 있어갖고, 그지? 그래서 막 유명한 이렇게 씨앗 같은 걸 보존하는 데는 다 유칼립투스로 쫙 막아버린다. 그래갖고 어떤 이렇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다 막아준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예. 요런 게 유칼립투스 나무인가 봐. 그지? 요런데 이제 코알라가 붙들고 있는 거지? 근데 코알라 붙들고 있고 요걸 먹는데 아마 이 안에 있는 화합물질이 느리게 만들고 이렇게 좀 몽롱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하필이면 고른 나무인데 약간 대마초였던 거지. 그러니까 먹으면 자고 있는 상태니까 저 새끼 왜 움직이지? 아 맨날 자는, 아 저거 먹으면 졸린가 보다 라고 수세기 동안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has shown that 대절을 보여주었죠. 뭐냐면 the leaves, 풀은 실제로 are slowly so low in nutrients. 보면 핵심적인 단어 so하고 대시 나왔죠. so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뜻으로 해석돼요? 너무나도 뭐뭐해서 대절하다라는 표현이죠. so that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너무나도 뭐뭐해서 주어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형용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온다. 뭐뭐하다 이게 형용사 부사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지문에서 low가 나온 거지. 그래서 영양분이 낮아서 코알라들이 거의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먹었는데 다 똥되는 거죠.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가? 오케이? 저 자리는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문장 자체가 어법이니까 내용만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therefore 출발. They tend to move as little as possible.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요. Therefore look as though 마치 그들이 슬로우 모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as though라는 녀석은 가정법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슬로우 모션에 있는 것처럼으로 해석이 되는데 가끔 이 문장 뒤에는 가정법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여기는 가정법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가정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걸 하나의 vocabulary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마치 걔들이 슬로우 모션 안에 있는 것처럼 종종 보이기도 한다 라는 해석이지. 그들은 16시간에서 18시간을 하루에 잔댑니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 아니니까 어차피. 그리고
spend most of that unconscious. 근데 spend most of that 그것들을 어떻게 보내냐면 unconscious하게 보낸다는 거거든.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빨간색하고 파란색 밑줄이 돼 있는데 좀 더 이제 화면을 좀 키워서 보면 spend 목적어를 most of that 그것들의 대부분을 unconscious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근데 재미난 게 이제 대신데 앞에 있는 시간이 16시간, 18시간인데 시간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수 that을 쓴 겁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을 unconscious 무의식인 상태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16시간, 18시간을 자고 그 시간 대부분 몽롱하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알라가 나옵니다. In fact, 실제로 코알라는 spend a little time 아주 적은 시간을 생각하는 데 씁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little이란 단어는 어떤 뜻? 거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간이 쓸 때는 spend 시간 ing를 쓰잖아요. 그래서 spend 시간 ing를 쓰면 ing 하느라 뭐뭐를 쓰다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 시간 안에 little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g 하는데 거의 없는 시간을 쓴다 이런 얘기는 의역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 라고 전체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뭐한 시간 이렇게 의역해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거의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쓰는 게 리틀이야. 거의 없는 거지.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녀석이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 뒷문장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appear to have shrunk 요 부분이 문법적인 포인트이긴 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쪽 화면 좀 보시면 appear to have shrunk 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을요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to부 정사 나오잖아요. have shrunk 그죠? 근데 to부 정사는 우리가 뒤에 있는 have pp가 나왔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라는 개념을 쓰거든. 그러니까 완료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니까 이게 과거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ppear는 무슨 뜻이냐?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지금 보이는 거지.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보이냐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보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걸 추측이라고 하면 지금 하는 추측의 시점이 바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추측하는 사실은 언제냐는 거야. 이게 바로 과거라는 거지. 이해가? 근데 과거 시제를 쓰려면 동사에 ed를 써주고 싶잖아요. 맞지? 동사 ed. 근데 동사 ed를 쓰면 돼 안 돼? to 때문에 동사 원형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료 시제를 써서 과거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 줄어들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에 줄었던 것처럼 지금 보이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 이렇게 된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지금 당장은 요 문제를 어법으로 다시 한번 낼 리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신만 하는 거예요? 장기적 수능도 봐야 되고 영어 뭐 수행평가도 하고 할 거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케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Of the last few centuries. 그래서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뇌들이 마치 실제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치불일치 포인트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코알라의 뇌는 원래 작았다. 틀린 거지. 원래 있었지. 유칼립투스 먹으면서 에너지가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뇌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가요?
맨 아래 문장 보면 코알라는 실제로 is the only known animal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인데 어떻게 알려진 whose brain 관계대명사 소유격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선행사의 명사 이런 거 기억납니까 동물의 뇌가 되는 거죠 동물의 뇌가 only fill half of its skull 우리 두개골의 반만 채우고 있는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다 그러니까 코알라는 두개골이 있으면 두개골 중에 반만 뇌가 차 있는 거야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 CO2 아니 물 이런 거지 그냥 뇌수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뇌를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런 식으로 적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고프잖아 그치? 그리고 왜 그러지? 공부했거든 학교 다니거든 그러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없어 어디서? 유칼립투스가 나무에 에너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포기하고 뇌를 줄인 거죠 대박 사건 오케이? 이 글은 이렇게 좀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색깔 펜 한번 들어주세요 좀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색깔 펜을 좀 들어보면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리가 좀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문장에 연결사가 눈에 띄어요 therefore 그 다음에 in fact 두 가지가 있죠 보이세요? 제 색깔이 이제 유칼립투스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요 유칼립투스를 먼저 좀 지워버리고 보면 이 두 가지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에 오해가 있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얘들이 먹는 이 유칼립투스에 너무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실제 앞에는 뭐냐면 16시간, 18시간을 잠자는 데 쓰고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로 쓰는데 실제로 생각도 거의 안 한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in fact or therefore 두 가지 연결사 물론 맨 처음에 있는 여기 있는 but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명확한 접속사로 보이죠 아래에 있는 as though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28번 지문을 낸다면 연결사 같은 것들 그리고 일치 불일치 낼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여기까지